안녕하세요, 에디터 기은입니다. 오늘은 DAT 사무실에서 한 계절을 함께 보낸 우리의 친구 스매그 커피 머신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자, 커피 머신계의 명품 홈카페계의 로망이죠. 저희 집에 있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솔직히 말해서 디자인의 눈길이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이게 이 부드러운 곡선이랑 직선이 아주 잘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영롱한 컬러를 보십시오. 여러분 컬러를 보세요. 여기 다. 와, 예쁘다. 이렇게 예쁘면 솔직히 얘가 커피를 못 내리고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좋은 거야. 사랑에 빠지는 거지. 인증샷 가시는데 약간? 찰칵. 이게 처음 사무실에 도착했던 날이 떠오르네요. 에디터 3명이 아주 호들갑을 떨었죠. 인증샷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완전 더 좋은 건요, 최근에 새로운 컬러가 출시됐어요. 빰! 원래는 블랙, 파스텔 블루, 크립, 레드, 기존 이렇게 네 종류의 컬러가 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벚꽃을 닮은 컬러 핑크가 나왔고요. 가전계 애플을 떠올리게 하는 화이트가 나왔습니다. 저 너무 청순한 것 같아, 예뻐. 청순, 깔끔, 그리고 파스텔 그린 컬러. 이거 되게 솔직히 기대 안 했는데 제일 예쁜 것 같아. 가까이서 볼까요? 스매그 로고가 정면에 딱 보이면서, 자, 광택을 보십시오. 이게요, 만지고 있잖아? 근데도 계속 만지고 싶어져. 컬러나 디자인 면에서 레트로 감성이 느껴지는 아주 마음에 드는 커피 머신입니다. 이게 보니까 스매그 컬러를 진짜 기가 막히게 뽑더라고. 맞아. 이게 한 끗 차이거든? 너무 예뻐. 실제로 보면 더 예쁜데. 아, 카메라에 잘 담겨야 할 텐데. 와, 이게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예뻐요. 그리고 저희 집에 방마다 컬러별로 하나씩 두고 싶게 만드는 컬러입니다. 아니, 방이 몇 갠데? 스매그 컬러를 다 담을 수 있는 7개! 뭐야, 세븐룸? 우리 집에 놀러와. 스매그 방마다 놔줄게. 저희가 이 제품을 쓴 지 무려 5개월이나 됐거든요. 덕분에 드립 커피 세트는 뽀얗게 먼지가 안 잤고요. 이 반자동 커피 머신인 이 친구 덕분에 저희 사무실은 매일매일 라떼를 내려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라떼 파티! 나 라떼 진짜 좋아하는데. 근데 반자동 커피 머신이 뭐야? 전자동이지 않나? 자, 지금부터 여러분을 위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자동 커피 머신을 설명해 드릴게요. 전자동 커피 머신은 기기 내에 그라인더가 있어서 홀빈, 분쇄되지 않은 원두를 넣어도 자동으로 분쇄해주고 추출해주는 머신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한데, 다만 그만큼 가격대가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홈카페에서 쓰기에는 굉장히 마음이 아파지는 가격이죠. 대신에 반자동 커피 머신은 그라인더가 없어요. 그래서 분쇄되어 있는 원두나 파드 커피를 담아서 직접 탬핑하고 추출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에스프레소를 내려 마시는 방식의 머신을 말을 하는데, 대신에 탬핑을 직접 할 수 있으니까 연하게 마시고 싶을 때는 약하게 탬핑하고 진하게 마시고 싶을 때는 강하게 탬핑해서 내 마음대로 내려 마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반자동 커피 머신인 스매그는 필터가 총 3개가 있어요. 분쇄 원두용으로 2개, 원샷, 투샷, 그리고 파드커피 추출용 파드 필터로 하나, 이렇게 총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신은 캡슐처럼 편하게 쓸 수 있는 파드도 되고, 내가 좋아하는 원두도 갈아서 에스프레소로 내릴 수도 있고, 취향에 맞게 둘 다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머신이죠. 그래서 이 파드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파드는요, 뜯어보면 짠, 티백처럼 생겼어요. 이 티백 안에 에스프레소 원샷 정량 기준인 7g의 원두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커피를 마시고 싶을 때 이걸 딱 뜯어가지고 바로 딱 넣어서 추출하면 되니까 굉장히 편하죠. 대신에 이 파드 커피는 종류가 조금 적어서 아쉬워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 사이즈가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 브랜드의 맛있는 커피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실제로 라바짜랑 이쪽 킴보 등의 파드 커피를 번갈아 마셨거든요. 이 중에 제일 맛있었던 건 요거예요, 요거. 라바짜. 이거 꼭 기억하시고 나중에 꼭 드세요. 깊은 맛이 납니다. 스매그가 좋은 게, 이렇게 평소에는 파드 커피를 내려 마시다가 조금 지겹다 싶으면 내가 좋아하는 카페에 가서 원두를 직접 사온 다음에 내려 마실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선택의 폭이 넓어서 재밌습니다. 좋아요. 샷을 내려보겠습니다. 이게 또 좋은 점이 나와요. 이 드립 트레이가 짠! 분리가 됩니다. 처음에 저희는 이게 열리는지 몰라가지고 에스프레소 잔만 여기 넣을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열리는 거야.
그러면 큰 컵도 여기 놔둘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받침대 아래에는요, 짠! 이 빨간색 뭔지 아세요? 뭔지 아시는 분? 나 맨 처음에 몰랐어. 지금은 알아. 제가 알려드렸어요. 이게 물이 다 차면 여기 떠올라요. 그래서 이 빨간색이 근처에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물을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물이 꽉 찼는지 모르고 막 신경 안 쓰면 막 흘러 넘치잖아요. 근데 이런 디테일이 살아있는 거죠. 처음에 다른 머신 쓰던 에이터 M이 트레이 이런 거 옮기다가 물이 가득 찬지도 모르고 막 엎어가지고 난리 난 적이 있었거든요. 어, 난리였지. 여러분, 스매그를 사용하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아주 섬세한 아이예요. 자, 그리고 여기 버튼을 보십시오. 원샷, 투샷, 스팀. 그림만 봐도 뭔지 알겠죠? 이 세 개의 버튼이 끝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내려마실 수 있습니다. 늘 에디터 기은에게 커피를 내려달라고 막 징징거리던 에디터 M도 이제는 혼자서 손쉽게 내려마실 수 있는 거죠. 알겠죠? 혼자서? 유얼셀프! 어, 스매그 있으니까 잘한다고. 스매그 있으니까 잘한대. 처음 시작할 때 버튼을 한번 누르면요, 불이 깜빡이다가 멈추고 안정적으로 불이 딱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원하는 샷을 눌러서 추출하시면 됩니다. 자, 샷을 내려볼게요. 처음에 파드 커피로 내려보겠습니다. 필터를 장착하고 파드를 넣고 끼우고 버튼을 눌러주면 끝입니다. 보통 첫 잔은요, 예열하는데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이 머신은 굉장히 빨라요. 40초만 기다리면 돼요. 이게 스매그의 장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열 전도율이 높은 재질과 고압의 펌프를 통해서 아주 빠르게 기기의 온도를 높이고 그만큼 에스프레소도 빠르게 강하게 추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내려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추출 압력도 높은 편이라서 크레마도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파드 쓸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커피를 내리고 나서 잊지 말고 파드를 꺼내줘야 됩니다. 이게 자꾸 파드를 빼는 걸 까먹어가지고 나중에 다시 이걸 끼우려고 보면은 위에 파드가 말라서 붙어있더라고요. 이거 기억하세요. 어, 에디터 H 맨날 그거 안 치워가지고. 그래서 나는 맨날 뻗으니까 당연히 다시 끼우면 되는 줄 알았는데 H가 먹고 난 다음에는 붙어있어가지고 맨날 내가 치워. 이렇게 빼고 해야 돼. 안 그러면 이게 장착이 왜 안 되지? 했는데 알고 보면 하나 더 붙어있는 거지. 짠! 여기 옆에 스팀 노즐이 붙어있어서 라떼를 만들어 마실 수 있습니다. 그냥 밸브를 내리면 물이 나오고요. 세 번째 버튼을 누르고 밸브를 내려주시면 스팀이 나옵니다. 사용 설명서를 보시면 한 번에 60초 이상 스팀을 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너무 얘를 힘들게 하면 지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유 거품을 만든 직후에는 이 커피 추출 가열부를 식혀줘야 됩니다. 요거 스팀 밸브를 열어서 온수를 배출해주면 금방 식는다고 하네요. 자, 이번에는 분쇄된 원두를 넣어서 추출을 하고 라떼아트를 도전해보겠습니다. 오, 두 개 라떼아트 하는 거야? 도전! 기대되는데? 도전이죠. 성공하겠다고 안 했어요. 벌써 망한 조짐이 보입니다. 아, 망했어, 망했어. 어떻게 망했어. 망한 것 같은데. 아, 망했습니다. 라떼는 있는데 아트가 없는데? 맛은 있을 거예요. 아, 진짜? 제가 마셔보겠습니다. 제가 아트를 잘 못하고요. 맛은 있지 않아요? 근데 진짜 맛있어. 지금 깜짝 놀랐어, 나도. 자, 망했죠? 아니요. 자, 망했을 땐 가루를 뿌려주면 돼요. 코코아 가루 뿌리면 마법의 가루. 여러분, 스매그는요, 기계 라인이 단순해서 이 겉에면 청소도 되게 쉬워요. 그리고 원두를 갈고 넣고 이런 과정이 애초에 기계 안에서 없다 보니까 안에 원두가 막 돌지 않아서 세척도 쉽고요. 만약에 내부에 물 때 석회질을 제거하고 싶을 땐 석회질 제거제를 여기 물통에 물과 함께 섞어 넣어주시고 스팀을 사용하시면 여기 스팀 밸브를 통해서 청소가 된다고 합니다. 사실 근데 우리나라는 수질이 너무 좋기 때문에 수돗물로만 세척해도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 커피 추출구 청소는요, 200잔 정도 추출하고 났을 때 세척하는 게 적당하대요. 보통은 원두 없이 그냥 버튼을 눌러가지고 물을 흘려보내는 식으로 세척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아, 여기 스팀 노즐도 스팀 노즐이 분리가 돼서요, 쇽! 빼가지고 시원하게 세척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따뜻해. 여기 상단에는요, 컵 워머 기능도 들어있어요. 되게 자상하죠? 만약에 갓 만든 커피를 찬 컵에 담으면 식잖아요. 그렇기 전에 워머 위에 컵을 이렇게 올려놓고 데펴진 컵에 따뜻한 커피를 마시면 캬! 그래서 여기 뒤쪽에는 물 탱크가 있는데 커버를 열고 이렇게 딱 꺼내시면 됩니다. 입구도 굉장히 넓어서 세척하기 너무 편해요. 손이 들어가니까 아주 시원해. 자, 추출 압력도 높고 스팀도 잘 되고 이 정도 스펙이면 아주 충분한 고사양의 커피머신 스메그였습니다. 아주 엄청난 리뷰였죠. 리뷰를 하는 동안 커피를 몇 잔이나 내린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스메그를 쓰면요, 초보자들도 바리스타 못지않게 손맛을 낼 수 있고 맛있는 커피를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이게 매력적이죠. 원두를 넣고 끼우고 이렇게 추출하는 이런 과정들이 저를 약간 뭔가 장인인 척, 장인처럼 보이게 해줘서 좀 뿌듯하다고 해야 될까요? 실제로 에이터 M도 커피를 잘 못 내리지만 이걸 하면서 굉장히 바리스타인 척을 하더라고요. 아주 전문가 코스. 앞치마도 썼어. 앞치마도 사고 싶다고 그랬어. 그래서 저는 시중에 판매하는 커피처럼 충분히 맛도 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커피 머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았어. 일단 예쁘잖아. 정말 최고야. 일단 예쁘니까 흡족하고 그냥 보기만 해도 커피가 맛있고. 핑크랑 너무 잘 어울린다. 감사합니다. 난 화이트가 좋아. 안 물어봤지? 응. 전 이제 라떼아트 하러 가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이니까요. 또 만나요. 안녕.